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매일의 중국차입니다. 예전에는 테슬라에 빠졌는데, 지금 중국차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이러면 약간 또라이 같겠지만, 아마 한, 제가 생각하기에 1년 반 정도 뒤면 여러분들이 뭔가 느끼실 거예요. 그때 소파가 왜 이렇게 중국차에 빠졌는지,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이건 또, 참, 얘들은 얼마나 재밌을까. 마치 느낌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거 있죠. 한참 2010년대 초반에 이제 막 애플이랑 삼성이 신제품 발표하면 막 서로 막 경쟁적으로 막 디자인이나 어떤 기술이나 그 발전된 모습들을 막 서로 더 좋은 기기를 보여주면서 엎치락뒤치락 경쟁을 했잖아요. 그때 1년에 이제 한 번씩 두 번씩 큰 행사들이 있었죠. 신제품 나올 때 이제 특히 애플은 이제 스티브 잡스가 힘빡 주고 소개하고 그다음 한국도 이제 네. 그 신제품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던 그때 뭔가 와 이게 세계 최고를 끌고 가는 기업들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있다라고 하면 반대편에 와 대한민국의 삼성이 애플과 비등비등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그때 느끼는 그 뭉클함 있죠. 지금의 삼성이야 뭐별 볼일 없고 근데 그때 그 느낌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기술이나 우리의 어떤 뭔가가 앞서고 있다라는 그걸 이제 뭐 세계 만방에 이렇게 얘기하던 마치 그때의 큰 쇼가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삼성이나 애플에게 있었다면 지금 중국에는 그게 거의 매주 혹은 2주에 한 번씩 그 정도의 급의 일들이 중국의 전기차들에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놀랍죠? 소름이 끼쳐요. 자. 야, 얘들이 이제 저 뒤에 이게 BYD의 새로운 이제 기술을 발표하는 그 장소에서 뒤에 와, 저게 진짜인가? 저 무대 뒤가 실제 저건가? 쩔죠. 자신감이 쩔어요. 근데 여기서 새롭게 내놓은 게 뭐냐면 5세대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발표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들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열 효율, 기술의 면에서 세계 최고까지 나섰다. 그래서 열 효율이 46%. 이건 아마 내연기관 중에서는 거의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대략 40% 초반을 넘어가면서부터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죠. 근데 어제, 그제 BYD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열 효율을 46%를 넘으면서 사실상 이게 지금 세계 최고의 내연기관 중에서는 효율이 가장 앞서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2100km로 간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얘들이 5세대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최장으로 보면 2000km 이제는 초반, 심지어 중반까지도 간다. 자, BYD가 5세대 DM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발표했다. 5세대 DM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100km를 달릴 수 있는 주행 거리. 자, 이게 공식이고, 많이 가는 애들은, 진짜 밝혀 나는 애들은 한2000 중반까지도. 자, 배터리 미충전 상태에서 무려 네, 100km당 2.9니까 리터당 33을 넘어요. 이게 너무 뭔가 숫자들이, 중국의 전기차들은 숫자들이 너무 과하게 나오니까 전기차에서 가격도 말도 안 되게 나오고, 열 효율도 말도 안 되게 나오니까, 솔직히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를 이제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수 있어요. 지금 중국의 전기차가 중국 자동차만 있으면 이런 스펙들을 뻥스펙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중국 시장은 전 세계 모든 자동차들이 뛰어들어서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심지어 거기에서 이미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같은 자동차는 중국도 많이 소비하지만 외국으로 많이 수출도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국산 전기차, 테슬라 모델들이 전기차를 구입하면서 아쉬움을 얘기하나요? 지금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만족도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그거 중국에서 생산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그 우리가 이미 만족도 높고 가격 대비 4, 5천대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할수 있는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가 중국에서 경쟁하는 차량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테슬라 모델 3나 테슬라가 인기가 많은 건 맞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다른 차를, 그 중에서는 중국 차도 선택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즉, 선택지가 이미 다양하게 있는 중국 시장에서 과연 중국 전기차들, 특히 가장 많이 팔고 있는 BYD 같은 애들이 만약 뻥스펙이라고 한다면 과연 중국의 소비자들이 그걸 샀을까? 왜? 걔들은 테슬라도 살수 있는데. 심지어 테슬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테슬라를 두고 BYD를 사고 중국의 전기차, 니오 리오토나 지코나 수많은 중국의 전기차 중에서도 괜찮은 브랜드를 산다는 게 과연 진짜 그들이 애국심만으로 뻥스펙임에도 불구하고 속는셈 치고 사는 것일까? 아니면 철저하게 비교해보고 네, 괜찮다라고 해서 사는 것일까? 근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중국의 소비자들이 만족도가 낮지 않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와 경쟁하는 뭐 BYD는 이제 위아래로 범위가 넓으니까 좀 예외적이고 이제 압도적인 1위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고급 전기차 혹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뭐 니오, 리오토, 그 다음에 지커나 아니면 가까운 시점에 샤오미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가 테슬라와 비교해서 낮지 않아요. 자, 그 얘기는 이미 중국의 전기차들이 테슬라만큼이나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즉, 그것과 같은 전기차들의 선택지가 이미 중국은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뻥스펙이라고 하려면 중국 차만 있다라고 하면 솔직히 뭐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중국 소비자들은 그걸 살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속아서 나오는 판매량이다라고 매도할 수 있는데, 중국은 어떤 세계 시장보다 치열한 자동차 시장이에요. 즉, 중국은 굳이 중국차를 안 사도 살수 있어. 그들이 불과 한 7년, 8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사고 가장 많이 팔리던 자동차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의 자동차예요. 놀랍게도. 진짜 한국의 브랜드가 상위 3위, 2위, 막 이렇게까지 판매를 하던 그 시장이에요. 실제 그들이 지갑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샀다는 거예요. 중국차 안 사고. 수입차지만. 근데 지금 달라졌다라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세대 DMI 시스템은 위 발표와 동시에 차종을 두 개를 발표했습니다. 퀸 L DMI 세단, 그 다음에 실 6DMI 세단 적용. 실측에서 최대 주행 거리는 2547km까지 나왔다. 최고 연비는 1.79 리터 퍼 100km. 진짜 어이없기도 하고 뭔가 이게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의 지금 가고 있는 속도가, 그래서 지금 가까운 시점에 북미도 이미 합자하고 그다음 독일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독일 애들, 유럽 애들도 중국 기업과 합자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들 내놓고 주행 연장용.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마 저는 한국 자동차도 그 기술을 스스로 개발하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결국 중국에서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아니면 한국의 기업 중에서 현대기아는 스스로 개발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뭐 다른 브랜드 있잖아요. 뭐 KG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거기에 연구 개발해서 많은 돈을 때려붓기보다는 중국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주행 연장용 기술을 가져와서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 개발을 해도 중국의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수 시장이나 소수 시장만으로 위해서 그렇게 많은 연구 개발 비용을 때려붓는다는 건 사실은 맞지 않아요. 결국은 인정할 거 인정하고, 뭐 현대기아야 북미 시장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연구 개발하고 가면 괜찮겠죠. 근데 다른 브랜드는 적극적으로, 저기 보시면 두 차종을 같이 내놨어요. 5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발표하면서 두 차종을 내놨는데, 저기 가격을 한번 봐보십시오. 저기 오른쪽 끝단 제일 기본 모델이 9만 위안이고 가장 최상급 모델이 13만 9천 위안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위안 그 환율로 해서 많이 계산해 봤으니까 대략 느낌이 오시죠? 자, 5세대의 네, 그 적용된 두 차량의 가격이 99,800 위안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환율로 1,800만 원입니다.
미치겠어, 씨발. 리터당 연비가 33km가 넘는 전 세계에서 열 효율이 내연기관 자동차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그 자동차를 내놓고 그 기술을 처음 적용하는데 그 적용된 자동차가 이게 한국 같으면 씨발 5천, 6천, 7천 이렇게 내놨지. 근데 얘들은 진짜 존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1800짜리 차에 적용해서 가장 먼저 내놔버려요. 심지어 발표한 두 차종 모두 1800 시작이야. 아, 뭔가 다르다. 이게 우리가 농담으로 대륙의 기상, 대륙의 기상을 얘기하잖아요. 진짜 뭔가 이 대륙이 생각과 행동하는 게 다르다. 알면 알수록 뭔가 좀 무섭기도 하고 공포이기도 해요. 얘들의 그것이. 우리 같으면 이걸 존나 잰단 말이야. 이 정도의 기술을 개발하면 최상급의 자동차에서부터 조금씩 내려오면서 돈을 최대한 뽑아먹는 노력을 해요. 사실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얘들은 이걸 굉장히 보급형 합리적인 가격에 적용하면서 아니 고작 이걸 1800에 내놔버려. 10만 위안도 안 되는 차에 적용해서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게 내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 커뮤니티에서 반응은 BYD가 진짜 시장을 초토화시키려고 판매량으로 세계 1위 찍는 건 당연하고 시장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작정하고 나아가고 있다. 라는 뉘앙스의 분위기들이 많습니다. 커뮤니티 걸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 얘들은 진짜 지금 돈 생각 안 하고 시장을 진짜 초토화시키고 가장 앞서서 규모의 경제를 거대하게 끌고 가겠다. 그 얘기인 것 같아. 자, BYD의 배터리 수명이 2000km를 넘게 간다. 그래서 적어도 기록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그래서 실제 2500km까지도 주행한 기록. 그리고 2400, 2300. 조심해서 달리면 2,300km도 가능. 그러니까 전기 다 충전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그다음 연료 가득 채워서 2,300km까지 가능. 진짜 미국 대륙을 좌우 한번 통해서 서로 가는데 기름 한 번만 넣어도 기름 한번 넣고 전기 한 번만 충전 완충해도 중간에서 딱한번 아니네 한번 조금 더 해야 되네. 그걸로 가능한 말도 안 되는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28일, 어제군요. 발표했고, 엔진 연료율 46.06. 연료 소비량은 100km당 2.9L. 그래서, 자, 공식 주행 거리가 2100km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나왔고, 46.06% 연료율은 지금 세계 최고 기록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중에서 이 정도의 연료율의 자동차가 없어요. 그리고 가까운 시점에 그 엔진의 연료율의 신기록은 계속 중국 자동차들이 달성하고 있어요. 43, 45 이렇게. 그리고 지금 46까지 넘어온 상태예요. 기자 간담회. 그래서 두 차종에서 먼저 공개가 되고 가격은 99,800 위안부터 동일한 가격대. 그래서 99,800이면 1,881만 원 스타팅 가격이에요. 아, 무섭다. 그리고 가장 상급 모델이 고작 2,600이에요. 물론 중국의 소비자, 뭐, 근로자들의 소득으로 본다면, 뭐, 아주 싼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건 비싼 것도 아니에요. 중국의 도시에 이제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은 사실 우리와 소득이 비슷하거나 더 높아요. 그래서 기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 수준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라고 왕 추안푸 회장 겸 사장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중국 시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량은 전년 대비 84.7% 증가. 280만 4천 대에 달해. 굉장히 상승 중이다. 자, 전 세계에 판매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4개 중에 3개는 중국 브랜드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기술의 중심에 중국이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10년 전만 해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은 사람들이 거의 사지 않았다. 오직 BYD만이 여기에 전념했다. 10년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끝에 BYD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은 계속 업데이트가 됐고, 다른 이들, 자, 중요한 건 있어요. 자, BYD가 길을 계속 찾아가고, 다른 애들이 그걸 계속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밑에 부품 산업도 같이 커지면서, 모든 기업이 같이 성장을 한 거야. 자, 회장은 BYD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이 2018년 하이라이트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 경로는 생명력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죽음 단계에서 BYD 내부에서 이견이 나타났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패배는 인정할 수 없었다. BYD가 포기한다면 중국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에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1년까지 BYD는 4세대 DMI 탄생으로 중국 브랜드 차량의 연비는 3리터 시대로 진입해 연료와 전기료 동일 가격을 달성했다. 이게 발표가 있죠. 중국은 되게 서사 같은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서사라고 하면 이제 기승전결. 그러니까 전기차 기술이나 뭔가 스마트폰도 그렇고 뭔가를 발표할 때도 이게 약간은 그런 거 있죠. 삼국지 소설 앞에 이렇게 밑바 까는 거. 그거 비슷하게 기승전결이 굉장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뭔가 한번 우리가 실패하고 멈추려고 했고 그때 우리가 이걸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는 그 단계에서 우리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밀고 나갔다. 라는 이걸 발표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지만 그렇게 밀어붙이고 지금 BYD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전체 세계 1위의 친환경차 세계 1위인 BYD의 전체 판매량 중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 BYD는 전체 대비 총 302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62.3% 증가한 수치. 그중 상당 부분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현재 중국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장은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아니다. 물론 다른 브랜드들도 다 적극적으로 자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출시하고 있다. 현재 100개가 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등장하고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서로 쫓고 백성의 꽃이 피어나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가 지배하는 하이브리드 신화가 중국 브랜드에 의해서 완전히 깨졌다. 글로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대가 중국의 시대에 진입했다라고 해야 할 것. 현재 글로벌 자동차 기술들이 중국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에 주목하고 있고 잇따라 추격하고 있다. 맞죠? 자, 우리가 불편한데 가까운 시점에 이제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되고 있죠. 근데 그 하이브리드가 대세인 상황에서도 소비자들은 아직 10km, 리터당 10km 후반, 20km 초반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건 하이브리드 구조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전통적인 내연기관들이 만드는 하이브리드들은 이걸 합산으로 본다면 효율은 똑같았어요. 20초반, 중반, 그 정도에서 멈춰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걸 뚫고 나가고 있는 게 중국 애들이에요. 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전통적인 내연기관들은 비싼 배터리는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럼 그 비싼 배터리에서 시작을 해서 구조상으로 한계 속에서 그냥 쥐어짠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로 양분되고 중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굉장히 애매해졌죠. 여기에서 지금 전기차가 인기가 식으면서 다시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얻고 있지만 그 하이브리드의 효율은 가까운 시점으로 본다면 크게 발전이 없어요. 왜? 그건 배터리의 한계와 그 다음에 엔진 연료율, 연구개발에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손을 놨거든요. 어차피 전기차로 넘어가는데 굳이 엔진을 쥐어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가까운 시점에 하이브리드가 인기이긴 한데 그들의 성능은 몇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이 한계를 돌파한 게 중국 애들이에요. 중국은 기존에 거기에서 한계가 바로 배터리였어요. 비싼 배터리로 인해 제약이 있고 그 제약을 바탕으로 차를 어거지로 만드니까 답이 없었죠. 하지만 얘들은 그러면 우리가 배터리를 가격을 낮춰서 충분히 경쟁력이 나오면 되지 않냐라고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싸게 하면서도 자체 기업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고. 자, 이렇게 그 구조의 한계의 원인이었던 배터리 가격을 자체를 낮춰버리니까 그 한계를 뚫어버린 거야. 그럼 저렴한 배터리를 바탕으로 전기를 주행할 수 있는 거리들이 이제 100km 이상으로 중국은 대부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여기에서 반대편에서 엔진도 1.5리터, 합리적으로 1.5리터대로 가면서 쥐어짜버려. 그리고 이걸 단일화시켜서 최대한 집중해서 발전시켜버리니까 열효율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려. 그리고 이미 전기차 시장이 풍부하면서 모터나 다른 기술들이 다 충분히 무르익었어. 이게 다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저렴한 배터리, 그 다음에 열효율 뛰어난 엔진, 그 다음에 모터를 비롯한 전체적인 풍부한 환경. 이게 버무려지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기술적으로 한계였던 충전 속도, 배터리가 비싸고 용량이 작고 용량이 작으니까 충전 속도가 느린 그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죠.
그래서 중국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충전 속도가 다 빨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니에요. 자, 급속한 발전은 BYD가 수년에 걸쳐 전체 산업 체인에 걸쳐 자체 연구를 지속하여 핵심 하이브리드를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해준 덕분, 혁신의 결과다. 자, 실제 테스트에서 두 모델의 배터리 수명은 2100km를 넘어섰고, 심지어 2300km가 넘기도 했다. 공식 가격 99,000위안에서 13만 8천위안. 그리고 신차들은 크게 더 커졌다. 자, 이게 적용되는 차예요. 이번에 공개된 5세대 DMI 기술은 4세대 기술을 바탕으로 10.8kWh, 그 다음에 15.87kWh를 탑재한 1.5L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 그래서 이게 다 동일하죠. 중국은 지금 다 동일해요. 1.5L로 통일을 하고 요걸 바탕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싼 배터리, 얘들도 여기에서 보시면 저기 블레이드 배터리 자기들 거 집어넣네요. 자,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이 디자인에서 드래곤 페이스 이하, 전면 대형 전면 그릴은 내부에 도트 매트릭스 요소 시각화가 뛰어나다. 참고로 이 디자인 어디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중간에 이렇게 살짝 꺼져 있고 좌우로 이렇게 날개처럼 올라간 디자인을 여러분들은 국내에서 멀지 않아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조롱을 하지만 이제 한국 자동차도 중국의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 시장에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중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중산층 이하의 가장 볼륨이 큰 이들이 적용, 그러니까 선호하는 디자인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BYD 같은 애들도 가장 뭔가 발전적인, 그러니까 뭐랄까, 가장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디자인을 할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디자인이 반드시 가장 고급스럽게 보일 필요는 없어요. 왜? 결국 그걸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시선이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BYD는 중산층이 많이 타는 차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산층을 모델 그 대상으로 해서 자동차의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 되겠죠. 당연히 가격이 싸야 되고 거기에서 역시 디자인 역시도 네. 중산층의 시선에서 맞아야 돼요. 근데 중산층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디자인에 대한 감각적으로 보면 수준이 높을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럽처럼 멀리 간 나라가 아니면. 즉,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4, 5년 전의 중국의 자동차 디자인과 지금 가까운 시점에는 중국의 자동차 디자인이 좋아졌죠. 그 이유가 중국의 소비자들도 이제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나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거, 기대치가. 측면 뭐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휠은 거의 포르쉐에 너무 뜬금없잖아. 이런 게 중국은 또 좋은 거죠.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의도적으로 하위 트림을 싸구려처럼 보이게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상급 모델을 더 고급스럽게 보이긴 하지만 주로 이제 중국은 뭐 배터리나 주행 가는 거리나 자 이런 것들로 승부를 하는 것이지 이륜 사륜. 한국의 자동차들이 굉장히 구입하는 데 있어서 구역질 나는 게 그런 거죠. 하위 트림은 없어 보이게 만들어요. 일부러 디자인을 병신같이 만들고 휠을 병신같이 만들어서 없어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이 저렴한 없어 보이는 차를 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한 욕망을 좀 과하게 가지고 있고 자동차를 과하게 소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의도적으로 어차피 독과점에 된 상태에서 더 자동차 회사가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얘들이 결국은 돈을 비싸게 사야 되거든. 그러니까 비싸게 똑같은 차종 똑같지만 상급 라인업을 사야 돼. 상위 트림을 사야 돼.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 트림은 싸게 약간 쓰레기 같이 느껴지게 디자인이 좀 병신 같이 느껴지게 해놓고 오히려 이제 상급으로 올라가면 휠 같은 거 바꿔주거나 뭘 하면서 마치 좋게 느껴지게. 이게 참 구역질 나는데 중국은 그렇게 하면 뒤져요. 회사 자체가 뒤져요. 왜? 너무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독과점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어차피 뭐 씨발 뭐 족같이 만들진 니 우리한테 살 수밖에 없잖아. 이런 한국 시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살수 있는 선택지가 대안이 너무 많아. 야, 니들 야, 차는 싼데 휠이 병신 같네. 니들 안 사? 저기 가야지. 어느 분이 이제 중국에 현재 상황이 어떠냐? 도심의 대형 쇼핑몰만 가면 대형 쇼핑몰의 1층에 자동차 브랜드들이 쫙 자리를 잡고 있대요, 많이. 그럼 거기에서 자동차를 여자들은 쇼핑을 하고 옷 쇼핑이나 뭔가 그런 거 쇼핑하고 남자들은 자동차 쇼핑하고 구경하러 다니고 매장을. 그런데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교가 되고 수많은 자동차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같이 한국의 자동차 구입할 때 진짜 존나 구역질 나는 그 병신 같은 기본 트림은 존나 병신같이 만드는 그 짓을 못해. 이거 봐요. 이게 1800짜리 차야. 1800에서 많이 줘봤자 2000 얼마야. 니오나 니오토나 뭐 옴보 싸고 그 하위 브랜드 옴보나 아니면 지커나 뭐 걔들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거의 반값도 안 되는 차예요. 근데 그 차의 휠이 거의 포르쉐급이야. 참 어이없기도 하면서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디자인에서 이게 뭐 아쉬운 게 있습니까? 차가 작은 게 아니에요. 저기 보시면 481914 휠베이스 2.79면 굉장히 큰 거예요, 세단으로는. 실내입니다. 와, 뭐 에벤트 이런 건 가까운 시점에 벤츠 닮았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중간에 디자인들은 뭐다 익숙한 다 아는 것들이구만. 타공이나 그리고 순수하게 플라스틱 노출된 것들 굉장히 적죠. 물론 이제 실제 만져봐야 되겠지만 뭐 여기서 보시면 사실상 뭐이 정도 급이면 이거 그냥 얼마일까요? 그러면 로고 떼고 얼마일까요? 그러면 국내에서 한 4천 5천 얘기할걸요? 근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1800, 2700이 정도 대 차예요. 심지어 그게 주행 가는 거리가 2100km가 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까지 달린 차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우리가 자꾸 중국 차가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쇼를,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인들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 있고, 이 독과점 시장에 갇혀서 세계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세계 자동차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고, 거기에서 가장 앞서 있는 차가 이제는 어느 수준까지, 어느 가격대에서 어느 성능으로 어느 정도까지 나가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눈기 맞고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1800에서 2700짜리 차의 실내예요. 국산차에서 이 정도 실내를 체감하려면 얼마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최소한 3천 후반에서 4천 이상을 줘야 돼요. 뭐가 촌스럽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무선 충전 두 개. 아직도 국산차는 제대로 적용하지도 못하는 저거. 혹은 속도 제한해놓고 그 지랄하는 걸 얘들은 무선 충전 속도에서도 우리와 비교조차도 안 돼요. 우리는 그거조차 잘안 넣어주지만. 중간에 저기 센터.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아마 BYD면 가로 세로로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얘들은 항상 그렇게 기능을 넣어놓으니까.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길게 쓰든지 좌우로 컨텐츠 소비용으로 쓰든지 저렇게 할수 있고. 뒷좌석. 뭐 아쉬울 게 없죠. 깔게 없어요. 1800에서 2700짜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한번 완충으로 2000km를 넘게 가는 자동차인데 그게 1800에서 2700에 내놨는데 이걸 이 정도 디자인까지 만들어줬는데 깐다는 건 미친놈들이죠. 아, 1.5L 엔진, 그 다음 전기 모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74kW. 그래서 아까 그 10kWh짜리 배터리가 있고 19kWh 정도짜리 블레이드 배터리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그 10kWh짜리는 순수 전기로 80km, 그 다음에 네, 19kWh짜리는 110km 간다라는 거네요. 아, 이게 이제 어제 발표된 BYD의 최신입니다. 문제는 얘들이 가는 발전하는 속도 자체가 너무 빨라요. 우리가 지금 그제 해준 그 옴보 있죠? 그 니오의 서브 브랜드 테슬라 모델 Y 잡으러 나온 옴보 L60도 마찬가지고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많이 놀랐고 근데 이걸 보면 더더욱 놀라죠.
중국은 확실하게 방향을 잘 잡고 정확하게, 그리고 절대 속도를 늦추지 않고 미친 듯한 속도로 가고 있어요. 문제는 미국은 뭐 자국 시장이 크니까 버티겠죠. 그리고 북미도 담을 쌓고 있고, 유럽은 중국과 같이 서로 짬짬이를 할것 같고, 이제 남은 건 이제 일본과 한국인데, 일본은 이미 도요타가 중국 기업과 합작으로 전기차를 내놓고 있습니다. 도요타 말고도 일본 브랜드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굉장히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중국과 기술하고 합자로 해서 중국 기업의 기술로 전기차를 만드는 것도 애매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것도 애매하고, 근데 그걸 안 하면 우리가 하기에는, 돈을 때려붓기에는 너무 돈이 드는데, 심지어 그렇게 돈을 해서 과연 팔 데가 있을까? 자, 만약에 한국의 브랜드에서 한 1500, 1800짜리 주행 가능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배터리가 어차피 국내 배터리가 아니야. 최소한 블레이드 혹은 CATL의 인산철 배터리여야 돼.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가져오죠, 중국에서. 그럼 그건 주행 연장형으로 1500에서 1800 정도로 만들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걸 북미에 못 팔아. 북미에는 못 팔아요. 북미는 중국산 배터리는 다 막아놨으니까. 그럼 그거 어디 파냐? 자, 동남아에 팔기에는 이미 동남아의 BYD가 다 밀고 나오고 있어요. 중국 애들 다 밀고 나오고 있어요. 중국 애들이 지들이 만든 배터리로 지들이 직접 올려서 팔아 제끼는데 거길 되겠냐? 안 되죠. 중동? 모르겠고. 유럽에서도 중국 애들이 직접 들어가는데 못 팔죠. 가격 경쟁이 안 되는데. 한국 시장 팔아봤자 팔 이유가 없죠. 그냥 2.5리터짜리 가솔린으로 효율 존나 나쁜 거, 그거 연비 존나 나쁜 거, 기름 존나 많이 처먹어도, 지금 사주잖아, 독과점이니까. 굳이 거기에 연구개발 많이 때려부어서 연비를 리터당 한 30km, 25km 가는 거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대형 세단에, 중형 세단 이상에. 그렇게 해봤자 뭐 국내 소비자만 좋지. 그걸 뭐 그렇게 만들어서 팔면 국내에서는 한 9천, 1억 받아야 될 건데, 그 누가 사겠습니까? 지금 그냥 2.5리터 엔진 올리고 효율 나쁜 가솔린이라도 기름 많이 처먹어도 그거 사잖아. 많이 사잖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나와봤자 팔 데가 없어요. 이 중국과 비등비등한 정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돈도 별로 안 났는데다가 팔 데가 없다. 문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확실하게 내수 시장이 갈라파고스 돼서 경차 40%에 나머지 시장을 그냥 적당히 중국 애들이 먹고, 소수 시장은 BYD가 지금 들어가서 중국에,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고 매장도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전기차 시장을 가져갈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내주면서 용인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차 시장, 작은 차 시장, 이런 것들은 일본, 중국 애들이 굳이 그걸 크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독과점엔 내수 시장을 가져가면서 기존에 그걸 계속 끌고 가지 않을까. 그거고. 문제는 한국은 일본 비해서 내수 시장이 또 작죠. 작은데 아직은 과하게 정부가 이제 사람들 길거리에서 막 치여 죽어가도 어떻게든 차 팔려고 노력하니까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이 자동차 소비도 지금 멸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자동차 소비가 멸망이에요. 지금 안 사면 여러분들 연말에 되면 제가 장담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한 2, 300짜리 가전 다 받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연말까지만 전기차 기다려 보십시오. 연말 되면 진짜 할인이, 지금도 이미 할인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연말 내년 넘어가면 할인이 거의 뭐 난리가 납니다. 전기차는 무조건 안 사면 돼요. 물론 이제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같은 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테슬라 모델 Y 같은 건 그냥 사고 싶으면 사면 돼요. 언제든지 돈만 있으면 사면 돼요. 그건 어차피 대체할 차가 없기 때문에. 가격도 지금 괜찮고. 하지만 그 외에 전기차는 살 필요가 없다. 내년에 국내에서 생산하는 르노의 아니죠. 국내에서 르노가 생산해주는 폴스타4가 얼마 가격에 나올지, 그게 좀 중요하고, 그게 좀 가격을 최대한까지 쥐어짜서 나와주면 그건 고맙지만, 네, 딱히 살 만한, 안 사면 무조건 할인을 하고 가격 내려가요. 자, 그래서 중국 기술이 정말 무섭다. 어디까지 가냐? 물론 이렇게 하루하루 수많은 자동차들이 나와주니까 저는 컨텐츠 삼아 하기에는 참 좋은데, 다루면 다룰수록 좀 무서워요. 그리고 사실상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장은 끝났어요. 중국 애들이 다 가져가는 게 맞아요. 지금 기술이나 발전 정도로 본다면 사실상 중국 애들이 다 자동차 시장 상당수를 가져갈 거예요. 결국은 문제가 다른 글로벌 브랜드들의 판매량은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원히 지속적으로 내려가요. 그 내려갈 때 걔들의 수익이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더 비싼 차를 팔아야죠. 판매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순익을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서는 더 비싼 차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독과점 만드는 시장에서 오히려 라인업들은 더 비싼 현상이 나와버릴 거예요. 마치 국산차가 국내에서는 최대한 비싸게 더 뽑아먹으려는 노력을 비싼 라인업들을 더 내놓고 비싸게 받으려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참 슬프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